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청시 특별전형 기획운영 전형 분석 및 전략 강의를 맡은 문일고 교사 강성구입니다. 선생님들은 정시 지도를 하시면서 기획운영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을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운영 전형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전형인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기획운영 전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신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다섯 개의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 특별전형 기획운영 전형의 이해, 두 번째, 기획운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전형, 세 번째, 기획운영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 네 번째, 기타 특별전형, 마지막으로는 참고 자료 및 지도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별전형 기획운영 전형의 이해입니다. 선생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전형은 일반 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뉩니다. 일반 전형은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이에 반해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정원 내 특별전형과 정원 내 특별전형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 이전까지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통해 고른 기회 전형의 선발 대상자로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학년도 이후부터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6에 의해 사회통합전형의 선발 대상자로 정하였습니다. 사회통합전형 안에는 기획운영전형과 지역균형전형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 8에 의해 사회배려자 전형, 기획운영을 각 대학은 1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요. 지역균형전형은 1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통합전형은 기획운영전형과 지역균형전형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기획운영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자격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 편에는 기획운영전형에 있어서의 자격기준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장애인 등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농어촌 학생, 서해오도 학생, 자립지원 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이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만학도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대학이 정한 자격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이 있는데요. 사회배려자 전형 또는 사회기여자 전형이라고 불리웁니다. 예체능 어학특기자, 검정고시 출신자, 대안학교 출신자, 종교관련 자격 기준이 있고요. 가장 많은 자격 조건으로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 특정직 공무원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다자녀 가정 자녀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기획운영 전형에 있어서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을 정원 내 정원 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정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은 수시보다 상당히 적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24학년도 대입부터 사회통합 기획운영 전형의 모집인원의 증가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학년도에 있어서 선발인원의 증가폭은 감소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운영 전형의 일반적 특징입니다.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기준에 의한 전형이고요. 정원 내 정원의 선발을 실시하며 정시에서는 대부분 정원의 선발을 합니다. 단일 자격 조건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두 개 이상의 자격 기준을 대학이 선정해서 선발하는 기획운영 통합 전형도 있습니다. 또한 대학마다 다양한 전형명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경쟁률에 따른 입결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선발 인원 자체가 소수이다 보니까 대학은 입시 결과를 미공개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정시 기획운영 전형의 일반적 특징이 되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제42조 6에 의한 자격기준과 대학이 정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정시에서는 대학이 정한 자격기준으로 선발하는 대학교가 소수임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확인하신 것처럼 정시에서는 약 10% 정도를 선발을 합니다.
모집 인원이 지정된 대학교가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대학은 수시 미충원 인원을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정시에서는 단일 자격 기준 위주의 선발을 실시합니다. 두 개 이상의 자격 조건을 대학이 선정해서 선발하는 기회균형 통합 전형은 광운대 한 개 대에서 95명을 선발합니다. 모집 단위별 학과, 계열 또는 학부, 통합 모집을 실시합니다. 두 번째는 기회균형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자격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 2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특징과 주요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명은 기회균형특별, 기회균형, 사회배려 등 다양한 전형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을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건국대와 연세대의 전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는 전형명이 기초생활 및 차상위 전형이라는 전형명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연세대는 연세 한마음학생 전형이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국대는 자격 조건으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자격 조건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반면에 연세대는 기초생활수급권자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건국대는 학과 모집을 실시하며 연세대는 통합 및 학과 모집을 실시합니다. 건국대는 2024학년도까지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형태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대상자 학생들을 선발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정시에 있어서의 경쟁률과 입시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교는 정시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23명 증가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시 미충원 인원을 선발하는 대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수시 모집이 충원된 이후에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강대, 서울대, 한국체제대 등은 수능 최저 등급을 활용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안정, 적정 지원보다는 상향 지원을 하는 경향성이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지도하실 때는 일반 전형도 고려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전형 방법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편에는 모집 인원이 지정된 대학교입니다. 대부분 수능 100으로 선발하고 있는 반면에 대구교대만이 수능 플러스 면접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 미충원 인원 선발 대학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성공회대, 신한대, 청주대 등은 학생부 교과 100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국민대는 서류 100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형태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별 모집인원 현황을 모집인원이 지정된 대학교를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가군과 나군에서 선발 인원이 많습니다. 서강대와 숙명여대는 계열 모집을 실시하고 서울대와 성신여대, 이화여대는 학부 모집을 실시합니다. 한양대는 통합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또한 연세대는 통합 플러스 학과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학과로 선발하는 학과는 스포츠 응용 산업학과와 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 4개 학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학년도부터 일반 전형과 기초 생활수급자 등 지원 대상자 전형에 있어서의 경쟁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입니다.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일반 전형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대상자 전형보다 경쟁률이 높은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형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대상자 전형에 있어서의 경쟁률을 살펴보면 2022학년도보다 일반 전형보다 경쟁률이 높아진 대학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동덕여대, 숭실대, 이화여대, 연세대, 한양대, 경인교대, 아주대 등은 일반 전형보다 높은 경쟁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입니다. 2024학년도 일반 전형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대상자 전형의 경쟁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형에 있어서의 경쟁률이 일반 전형보다 높아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일반 전형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대상자 전형에 있어서의 경쟁률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2023학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대상자 전형에 있어서의 경쟁률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2024학년도는 근래에 들어서 학력 인구가 가장 적었던 한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대상자 전형의 경쟁률이 상승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자격 조건을 갖고 있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자격 조건을 갖고 있는 졸업생들도 상당수 지원했기 때문에 보여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25학년도 정시에 있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대상자 전형에 있어서의 경쟁률도 상당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과 2024년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대상자 전형에 있어서의 합격선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인교대, 서강대 인문, 서강대 자연에 있어서 최종 등록자 기준 국수탄 평균 100분위 70% 컷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23년에 비해서 24년의 입시 결과가 상승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국대 경영학과와 화공생물공학과입니다. 동국대는 최초 합격자 평균을 공개하였는데요.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24년도에 입시 결과가 상승했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전형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대상자 전형에 있어서의 합격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인교대, 서강대 인문, 서강대 자연은 최종 등록자 기준 국수탄 평균 100분위 70% 컷입니다.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대상자의 결과가 일반 전형보다 상당히 낮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국대 경영학과, 동국대 화공생물공학과에 있어서 일반 전형은 최종 합격자 100분위 성적 80%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대상자 전형은 최초 합격자 평균인데 비교해 보신다면 일반 전형의 입시 결과가 좋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희대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종 등록자 기준 국수탄 평균 100분위 80% 컷입니다. 일반 전형 전체 모집 단위의 평균은 90.32입니다. 이에 반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대상자 전형에 있어서의 입시 결과는 77.04가 되겠습니다. 또한 스페인어과, 간호학과 입문, 응용수학과는 평균보다 못 미치는 입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시 미충원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가천대 약학과와 경기대 경제학부 등이 수시 미충원 인원을 선발하였는데요. 경쟁률 부분을 일반 전형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일반 전형보다 높아진 경쟁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는 단국대 천안 캠퍼스에 있어서 동물생명공학과와 생명과학전공, 약학과에 있어서의 일반 전형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대상자 전형에 있어서의 입시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대상자 전형에 있어서의 입시 결과가 일반 전형에 못 미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센진학을 통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5를 받은 학생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와 아주대에 합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기획균형 전형은 일반 전형보다 낮은 합격선을 갖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72.17을 맞은 학생이 동국대, 성신여대, 광운대 합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은 경쟁률에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하지만 일반 전형보다는 지원에 있어서 일반 전형보다는 대체로 유리한 것이 기초생활, 수급자 등 지원 대상자 전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17을 맞은 학생이 되겠습니다. 이 학생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와 광운대에 합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격 조건을 갖고 있는 학생을 지도하시게 된다면 기회균형 전형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86.83을 맞은 학생의 결과입니다. 고려대 기회균형 전형에 합격하였지만 서강대 기회균형 전형과 홍익대 일반 전형에는 불합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고려대는 학과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교인 반면에 서강대는 계열 모집을 실시하는 학교입니다. 따라서 지원 학생의 선호도에 따라서 학과별 입시 결과에 편차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부분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74.33을 맞은 학생이 되겠습니다. 이 학생은 연세대 연세 한마음 학생 전형으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서강대 기회균형 전형과 가톨릭대 일반 전형에는 불합격하였는데요. 아까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신 것처럼 연세대는 기초생활수급권자만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서강대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원 자격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학생을 지도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46.67을 맞은 학생이 되겠습니다. 이 학생은 기회균형 전형으로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와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에 합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물론 일반 전형으로서 선문대 일반 학생 전형이 합격하였습니다. 따라서 자격 조건을 갖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일반 전형의 지원도 고려하되 한 장의 카드는 의외성을 고려해서 과감히 지원하는 전략도 세우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회균형 전형에 있어서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원 자격과 일반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장애인 등록을 필요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의한 상위 등급자가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서울대 기회균형 특별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정시에서 학생을 선발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연세대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2024학년도부터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형명은 장애인, 장애인 등 대상자, 특수교육 대상자 등 다양한 전형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을 갖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독려해 볼 만한 전형이 바로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형 방법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왼쪽 편은 모집 인원이 지정된 대학교인데요. 대부분의 대학교가 수능 100으로 선발하고 있는 반면에 서류 플러스 면접, 수능 플러스 면접, 학생부 플러스 면접으로 선발하는 대학교도 있습니다. 수시 미충원 인원 선발 대학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모집 인원 지정 대학교의 군별 모집 인원 현황입니다.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가군과 나군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며 다군에서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3명을 선발합니다. 고려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서울시립대는 통합 모집을 실시하며 서강대는 계열별 모집을 실시합니다. 서울대, 이화여대는 학부 모집을 실시하며 한양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계열 및 학부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교가 되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학년도까지 정시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에 있어서의 경쟁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학년도를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경쟁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서강대 인문과 서강대 자연은 다른 대학교보다 경쟁률의 상승이 제한적인데요. 이와 같은 이유는 서강대는 수능 최저 등급을 활용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강대의 수능 최저 등급을 획득한 자격 조건을 갖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다음은 센진학을 통한 지원 사례 분석이 되겠습니다. 62.83과 75.83을 받은 학생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와 환경생태공학부에 합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단국대는 수시 비충원 인원을 선발하는 대학교로서 고분자 시스템 공학과에 두 학생 모두 지원하였으며 75.83을 맞은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타 특별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균형 통합 전형,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 북한 이탈 주민 특별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개 이상의 자격 조건을 대학이 선정해서 선발하는 기회균형 통합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에 있어서 기회균형 통합 전형은 광운대만이 실시하고 있는데요. 전년도까지 전형명은 고른기회 전형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회균형 전형으로 전형명을 변경하였고요. 95명을 선발합니다. 자격 조건으로는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대상자,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자립지원 대상자가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23년과 24년에 있어서 인문, 자연의 경쟁률은 2배에서 3배까지 상승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시 결과에 있어서는 일반 전형보다 유리하다는 것도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광운대 기회균형 통합전형에 있어서는 국가보훈 대상자 자격 조건을 가진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2025학년도 대입 시행 계획을 살펴보면 정시에서 3명 선발하게 되어 있는데요. 광신대 신학과와 추계예술대학교 성악과 문예창작과에서 각각 한 명씩 선발합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가 자격기준이 됩니다. 2025학년도는 전년에 비해서 9명 선발 인원이 증가돼서 총 12명을 선발합니다. 경인교대는 3명을 모집을 하는데요. 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모집자 수, 지원자 수, 경쟁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체대가 올해 신설되었는데요. 9명을 선발합니다. 경인교대, 한국체대 모두 면접 100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대 기회균형 특별전형 3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과 북한 이탈주민 특별전형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데요. 2021년부터 2024년도까지 북한 이탈주민 특별전형에 지원한 학생의 숫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60에 면접 40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도 북한 이탈주민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21년부터 24학년도까지 지원자 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형은 서류 50에 구술심사 50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 및 지도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센진학을 통해서 센진학에 들어가시고요. 정시 진학 지도, 정시 결과 조회, 지원 결과를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셔서 대학별의 대학명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형명을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전형별로 소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학생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그 해당 학생의 수능 성적 및 내신 성적 그리고 지원 대학의 합격과 불합격의 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전략 및 지도 방안이 되겠습니다.
서울 소재 일반고 학생의 지원 자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대상자와 장애인 등 지원 대상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고 있는 학생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모집 요강을 통해서 세부 자격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회균형 전형에 있어서 경쟁률의 변화를 확인하시면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와 같은 이유는 선발 인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각 대학교는 입시 결과를 선발 인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미공개하는 대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대상자의 자격 조건을 갖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일반 전형도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꼭 지도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수시 미선발 인원을 정시에서 선발하는 대학교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수시 모집이 충원된 이후에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발 인원을 확인하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와 센진학 나침판을 통해서 더 많은 진학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이 얻을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지금까지 특별 전형인 기회균형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선생님들께서 기회균형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을 지도하시게 된다면 그 학생들에게 더욱더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좋은 결과로서 선생님들께 보답할 것 같습니다. 2025학년도 정시에서 선생님들께서 지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